에이휴! 자, 오늘은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. 자, 재밌어 보여가지고 한번 플레이 해보려고 왔는데 과연 제가 다 죽여버리겠어. 사이코패스일지 한번 봅시다. 오, 이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. 이거 무서운 사이코패스 테스트. 일반 모드 있고 공포 모드가 있는데 공포 모드가 좀 더 무서운 걸까? 동공인식 한번 쫙쫙 시작. 오케이. 당신은 사이코패스입니까? 아니요. 친구란 어떤 존재일까요? 아이고, 시간 제한이 있어. 그냥 일반으로 한번 해볼게요. 일단 처음에는 제 생각대로 한번 플레이 해보고 결과가 나오면 진짜 사이코패스일 것 같은 선택지만 골라서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. 당신은 사이코패스입니까? 아니에요. 저는 친구란 어떤 존재일까요? 왜 갑자기 눈물이 나오죠? 친구가 어떤 존재인가요? 친구가 뭐죠? 아, 잘 모르겠는데요. 도움되는 가치 있는 존재 아닐까요? 좋은 영화 장르가 어떻게 되시나요? 아, 이것도 그런 건가 보다. 뭔가 굉장히 잔인한 걸 좋아한다거나 그런 거면은 사이코패스 수치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. 저는 액션 고르겠습니다.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뭐 솔직히 귀신 놀랄 수는 있는데 귀신 자체가 무섭다?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. 예, 저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.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어요. 기분이 어떤가요? 그 반려동물들도 사실상 예 가족이죠. 너무 슬퍼요.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. 새로 사면 되니까 괜찮아요? 야, 이건 좀 빡센데? 자, 일단은 골라봅시다. 당신이 가진 최고의 매력은? 매혹적인 말빨, 강인한 힘, 타고난 외모, 멋진 몸. 제가 또 한 외모 하죠. 이 타고난 외모. 누가 어둠 속에서 당신을 쳐다보고 있습니다. 그 사람은 몇 살일까요? 20대일 것 같은데? 반장을 뽑는다면 누구를 뽑으실 거예요? 보통 반회장 뽑으면 공부 잘하는 애가 되잖아요? 예, 철수로 가자.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? 마음속으로 참아낸다, 소리를 지른다, 차근차근 따진다, 그냥 그러려니 한다. 저는 뭐 약간 그러려니 하지 않을까요? 만약 당신이 사이코패스라면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? 아, 저는 사이코패스 성향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. 뭐 이 정도? 오우, 제 1시험 끝났고요. 제 2시험 갑니다.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추측해보세요. 행복 아니야? 행복? 웃고 있잖아. 이거는 뭐 소리 듣는 건가 보네요. 소리를 듣고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알려주세요. 뺑뺑. 이거 그 돈통 소리 아니에요? 돈이 최고야. 앞에 인기척이 느껴진다. 확인해볼까요? 아, 느낌 이상한데. 확인 한번 해보자. 계세요? 그 아무도. 오오, 있어 있어 있어. 오오, 공포감 공포감. 뭐야? 바로 결과가 나오네? 와, 사이코패스 수치 26%에서 50%. 지극히 정상적이다. 크게 주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냥 무난하게 나왔네요. 사이코패스는 아닌 걸로. 그러면은 일반 사이코패스 테스트로 한번 해볼까요? 상담 검사. 오케이, 여기서는 제가 이제 사이코패스로 빙의하는 거예요. 당신은 현재 살인을 저지르고 상담을 받으려는 상황이에요. 본 테스트는 진짜 인터뷰 영상을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. 뭔데? 어? 상담사요? 얘가 난가? 아, 야, 이 사람이 오히려 사이코패스가 생겼는데. 안녕하세요, 저는 상담사입니다. 상담을 시작하죠. 어, 그래요. 상담 한번 해보시죠. 왜 살인을 저지르신 거죠? 그냥 심심해서 그랬는데요. 심심하다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? 아니, 이게 뭐 잘못된 건가요? 문제가 있어요? 사람의 생명이 장난감인가요? 어쨌든 뭐 그런다고 제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. 정말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. 뭐 제 생각이 뭐가 어때서 그러지? 상담 끝났어요? 오, 금방 끝났네요. 당신은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약간 높습니다. 어? 약간 높다네요? 완전 사이코패스가 아니야 또? 사이코패스가 작업을 하러 올 겁니다. 수사팀 5분 뒤에 도착할 것이다. 5분 동안 나는 사이코패스의 눈길을 피해 살아남아야 한다. 사이코패스가 곧 들어올 것 같으니 얼른 숨으세요. 당신은 지금 거슬에 있어요. 행동을 선택하세요. 어, 숨자. 오, 노. 잠깐만, 여기가 아닌데? 여길.
걸린 거 아니야? 안녕 친구, 여기서 뭐해? 반가워. 뭐하냐고 묻잖아. 아, 화장실이 급해서 금방 나갈게. 넌 운이 좋군. 아! 꺼져! 이번에는 제가 사이코패스가 됐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봅시다. 당신은 사이코패스입니까? 알아서 뭐하게? 응? 친구란 어떤 존재입니까? 친구라는 게 필요해?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어떻게 되시나요? 저는 스릴러가 너무 좋습니다. 그 살인마가 피해자를 쫓아다닐 때 그 짜릿함이란. 아, 스릴러. 귀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No. 세상에 귀신은 없어요.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어요. 뭐 괜찮습니다. 네, 새로 살면 돼요. 당신이 가진 최고의 매력은 말빨아닐까요? 말빨로 사람들을 홀린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조종하고 그런 느낌 아닌가? 누가 어둠 속에서 당신을 쳐다보고 있습니다. 그 사람은 몇 살일까요? 본인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좀 어리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고르지 않을까요? 10대 반장을 뽑는다면 사이코패스는 은근히 조용할 수도 있어. 과묵한 희철을 고르는 거야. 억울한 상황에서는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소리를 빼! 나 못 참아. 나한테 이런 억울한 상황이 주어지다니 용서 못해. 나 사이코패스 100%예요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 딱 보아하니 영정사진이구만. 이 녀석을 처리하는 건 아주 쉬웠어. 요 타겟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짜릿했어. 아, 저 표정 봐.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. 자, 다음은 마지막 3D 테스트 확인해봐야지.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막 공포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에 크게 반응을 안 할 것 같아요. 오, 저 앞에 누가 있네. 신비로운데? 하나. 어, 뭐야? 정상이네 오히려? 대놓고 골랐는데도 안 나오네요 이거? 사이코패스 모르겠어요. 친구는 필요 없어요. 아, 스릴러. 사람이 제일 무섭다. 새로 사면 되니까 괜찮아요. 타고난 외모 때 예쁜 은지.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? 아, 오히려 논리적으로 따지는 걸 수도 있어. 아, 그러면은 오히려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. 슬픔, 기쁨, 감정을 잘 공감을 못하는 거거든요 사이코패스는. 당황했다고 할 수도 있겠다. 우울하다, 기쁘다, 막 말도 안 되는 거 고르면은 사이코패스 나올 것 같은데. 동질감을 느낀다. 오! 오, 다른 게 나왔어. 당신은 살인을 했다. 어떡할 것인가. 빠르게 증거를 없앤다. 황급히 도망간다. 우선 휴식을 취한다. 천천히 계획을 세운다. 제가 생각하는 사이코패스는 왠지 감정이 없을 것 같아서 증거를 빨리 없앤다거나 황급히 도망가는 거는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거든요. 천천히 계획을 세운다. 우선 휴식을 취한다.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. 아, 일단 힘드니까. 와, 진짜 사이코패스다 이거. 아, 일단 힘들다. 잠깐 휴식 좀 취하자. 결과 보기. 와! 위험합니다. 사이코패스. 어이, 거기 너. 무서워하지 마. 가까이 오라고.